관계의 필요함이 느껴져요. 이제 이제 저기로 갑니다. 조사 관계의 필요함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동료들 사립학교가 어려운 건 있어요. 나 이게 참 저도 이제 사립학교를 처음에 두 학교에 근무했으니까 사립학교 문의는 동료들과의 거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될 인간관계 방법이 누구야 이거 선물 주고 싶은데 아 참 사립학교의 특성이 동료들과 거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사립학교의 특성인 동료들과의 지켜야 될 인간관계 이 책 보세요. 나눠 먹지 마. 나눠 먹으면 안 돼. 세상에 거절되는 장사가 어딨어.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갈등 해결학 박사학위를 받은 강형진 씨 책이에요. 엉청 소리만 그 이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 미술도 몰라. 말 안 하면 착한 바보. 착한 척 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말 안 하면 또 어떻게 이게 아이메시지인데 이게 실은 애들하고 사이에서만 선생님들이 특히 중3 가정교과서에 뭐 교육과정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밥 먹듯이 연습해야 돼요. 아침마다 애들한테 얘들아 화 잘 내는 방법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은 몸이 왜냐면 난 이렇게 그 영어로 왜 이제 블러블러 아이들 블러블러 커져요 블러블러 얘기야.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이 시 레디 액션. 네가 몸 아니 내 마음이 뭐고해 왜냐면 난 거기가 왜냐면 난까지 이걸 아침마다 훈련해야 돼. 저 국기에 대한 맹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화의 삼가 어법이다. 친구들. 선생님, 니네들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 선생님한테 씨발 그러지 마. 그지? 선생님들은 발까지만 해도 꼭 몸자를 끼어들어.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레디 액션.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혼자야. 같이. 다시 시작. 선생님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아들 여친 생겼는데 얼마 전에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는 마음이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맥주와 치맥 하면서 너 또 열받았다며 그럼 열받았을 때 열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열받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열받았다고 화가 난다고 말하는 거야. 그거 못하면 평생 애 어린이야 어린이. 연습해. 네가 연락을 하면 내가 몹시 걱정됐어. 왜냐면 이렇게 하라. 이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분은 시어머니 아닐까요? 명절 다가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왜냐면 저희 부장님한테 화내보기.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제대로 화내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가 이러네요. 아, 교감 선생님 메신저로 어제 그 창문 안 닫고 간 반 다 이렇게 다 소문 내셔서 저 사실 많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 말 못하냐? 꿈꿔 말고. 근데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이거 쓰더라고. 자기 반에서는 이거 맨날 해. 여기 붙여놨어. 네가 뭐 하지 맨날 이거 붙여놨어. 근데 엄마한테 못, 어머니한테 못하더니 어느 날 쓰더라고. 어머니께 김치가 매운 걸 못 드시니까 매운 거를 백김치를 사다 드렸더니 이제 왜 김치가 하얗냐고. 백김치가 하얗지. 그 집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시집 온 지 몇십 년 만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속상하네요. 이 백김치 구하려고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제 긴장해가지고 나도 가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처음 듣는 말이잖아. 눈이 커져.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기분 나빠. 별로 안 나빠. 별로 안 나쁜 거예요. 얘가 고생해서 속상했대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김치 타방을 좀 줄었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화내고 살자. 화내는 건 아니야. 화난다고 말하자. 두 번째는 거짓말하면서 살자. 가령 부장님이 느닷없이 이제 오늘 저 우리 회식 한번 어때? 이런 말이야. 이럴 때 그럴 때 요즘 그런 일 없지만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저는 이걸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2016년도에 치매가 왔어요.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통하면 치매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득하려니까 미치겠네. 제가 가출돼서 2박 3일 동해안으로 도망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걷다가 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치매는 어떻게 감병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국내 사이트들은 다 봤어요. 유튜브 다 봤어. 치매를 검색해서 다 보고 외국의 디멘셔, 너무 나갔다 이거 디멘셔. 그걸 검색해서 보는데 치유적 거짓말. 그 최근에 영상이 나왔어. 네 편 치유적 거짓말. 여기 실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표정 예상 없지 않죠? 이분이 바로 누구야? 치매 환자 어머니가. 네. 집에 가야 될 때다. 자기 집인데. Not again. 아버님 짜증냅니다. 또 오냐 또? Mom,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Nana,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conch. Yeah. No, 이때 딸내미가 나섭니다. 기회다. 뭐야 기회? 치유적 거짓말을 한 기회.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네, 점점 늦어지고 있네. 집에 다녀도 돼요.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time.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Okay. Okay. Sure. Okay. Thank you, sweetie. You're welcome. Yeah, thanks, Gordon. Come on. You're right there. Okay. Seatbelts. What?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No,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Jeffrey Bezos. Everybody good?
whenever you like. I'll put the kettle on. 나는 물어보는 거 알지? 근데 저는 이 영상이 네 편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편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선생님은 그 제가 영어도 이렇게 대본, 유튜브에서 대본 글로도 났는데 저는 이걸 여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학생들이 관계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잖아. 그럴 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니시 네가 볼펜 잃어버려서 속상해. 그거 봐,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거든. 왜 이 말 못하냐. 그것도 이제 적절하게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선이 그 상대방한테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식당에서 이런 화제는 피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 근데 정치 얘기를 이분이 자꾸 해, 앞에 앉아서. 그러면 짜증나잖아. 그지? 그 매너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그럴 땐 어떡하냐. 저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야. 잠깐만요. 그러고 나가야 돼. 전화 받아. 혼자 말해. 그러니까 눈치 봐.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럼 계속해. 지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래. 이러면 어떠냐고. 그 앞에서 굳이. 서로에게 득이 안 되잖아. 참 멋진 치유적 거짓말까지. 근데